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반도체가 세계 경제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전 세계 패권 전쟁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굴기를 외치던 중국은 미국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인해 이미 망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로 결국 시진핑은 내부적으로 화풀이를 하면서 짜증만 내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국과 대만의 양강 체제가 굳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최근 대만은 대형 고객을 확보하면서 자신만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이 시장을 한국에 뺏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연이은 분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에 삼성에서도 쇠기를 박을 큰거한 방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반도체 산업이 큰 위기를 맞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반도체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으나 그 결과가 신통치 않자 시진핑은 중국 반도체를 말아먹은 장본인을 잡겠다며 반도체 사업 관련 반부패 조사를 진행하며 사면임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시진핑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지만 기대만큼 기술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얼마 전 중국은 반도체 인사에 대한 반부패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여기엔 자오웨이워 전 YMTC 회장과 딩훈우 국가 직접회로 산업투자기금 총재도 포함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을 향한 미국의 압박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미 행정부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의 AI용 최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미 정부가 중국에 대한 새로운 허가 규정을 통보해 왔다며 AI용 GPU 반도체인 A100과 H100이 중국군에 의해 사용될 위험성을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중국 AI와 슈퍼컴퓨팅 반도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MD도 AI용 GPU 반도체 중 일부가 중국 수출이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미국의 이런 조치는 중국의 AI 반도체를 겨냥한 것으로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은 으름장을 내놓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반도체 산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중국에서 핵심 기술 부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미국의 목을 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근거는 전혀 없지만 미국의 핵심 기술을 따라잡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즉, 미국의 기술을 곧 해킹하겠다는 의미로 중국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기술 탈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국은 미국에게 무릎을 꿇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AI 반도체 기술을 빼올 수 있었으면 진작에 했을 텐데 아직까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AI 반도체 중국 수출 중단 조치도 사실 미국이 예전부터 그려왔던 큰 그림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습니다. 피해 기업은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로 이들 기업이 AI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즉, 앞으로 중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 생산하는 고성능 반도체에 접근할 수 없을 뿐더러 더 넓게 보면 중국 정부의 AI 산업 육성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본격적인 몰락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편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의 양강 체제가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대만 TSMC가 삼성을 대놓고 겨냥하며 충격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SMC는 반도체 설계, 생산을 다 하는 경쟁자와 달리 TSMC는 믿고 맡겨도 된다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삼성이 TSMC보다 먼저 3나노 공정 대량 생산에 나서고 더 나은 기술력을 선보이자 이를 의식한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대만 경제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TSMC 총재는 TSMC는 상품 설계 능력이 있지만 절대 스스로 상품을 설계하지 않는다며 여러분은 믿고 우리에게 상품 생산을 맡겨도 된다고 어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객이 성공을 하든 말든 직접 자기네 상품을 내놓는다며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경쟁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나 삼성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TSMC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면서 그동안에는 독주 체제였기 때문에 삼성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인 발언에서 삼성을 대놓고 겨냥한 것은 그만큼 삼성의 추격이 매섭다고 판단되어 견제를 나선 것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설계 반도체만 대신 만드는 TSMC의 발등이 떨어질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TSMC는 올해 1분기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 1위를 기록했지만 현재 최신 공정인
3나노 양산은 2위인 삼성에 밀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삼성은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 공장을 방문했을 때 3나노 반도체 시제품을 공개하며 앞선 기술을 먼저 선보였습니다. 반면에 TSMC는 다음 달에서야 3나노 반도체 양산에 돌입할 예정으로 삼성보다 한 발 늦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삼성은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를 선보이며 기술력 측면에서도 TSMC를 앞지르게 된 것이 분명한데요. 이런 와중에 최근 TSMC는 애플을 3나노 공정, 파운드리 첫 고객으로 확보했다고 자랑하면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언제 상황이 급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실제로 최근 대만 반도체 업계 실적이 좋아지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삼성이 치고 나가고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대만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확 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신용정보 서비스는 경쟁자인 한국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대만의 중국 물량도 줄어들 것이라며 2025년 대만 반도체 업계가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으로 대만의 반도체를 맡기는 건 위험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악재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정치학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할 브렌즈와 터프츠 대학의 마이클 베리는 현재 시점이 대만과 중국 간의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때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필립 데이비드슨 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도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2020년대 특히 향후 4-5년 안에 명백히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중국은 대만섬 사방을 둘러싸며 대규모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도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대만의 무기를 계속해서 팔고 있지만 대만을 정치,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 실제로 대신 싸워줄 의향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결정적인 상황이 돼서는 미국도 본인들의 이득만 챙길 뿐 직접적으로 대만을 나서서 도와주진 않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 국무부가 대만에 11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과정에서 미 국방부는 이번 장비 제공으로 대만 해협의 군사적 균형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결국 대만을 제외하면 선택지는 한국만 남은 상황으로 일찌감치 구글은 TSMC 대신 삼성을 택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 픽셀 8에 탑재할 모바일 칩 3세대 텐서에 대한 개발을 삼성에서 생산하기로 하고 모바일 칩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이 작년에 선보인 픽셀 6에 이어 3년 연속 TSMC 대신 삼성을 선택한 것으로 이에 따라 삼성의 3나노 공정 경쟁력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구글이 3세대 텐서 구조를 발주하면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가 설계, 파운드리 사업부가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TSMC와 달리 개발부터 설계,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업계 최고 기술력으로 제공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더구나 삼성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유럽 출장 길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영국이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삼성의 유력 인수 후보로 꾸준히 물망에 오른 반도체 IP 기업 ARM의 본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1위 반도체 IP 기업인 ARM은 점점 작아지는 미세 공정 분해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업인데요. 삼성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선두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ARM 인수는 삼성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의 현금성 자산은 125조 원에 달해 ARM 인수전에 뛰어들 실탄은 충분한데요. 게다가 삼성은 향후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성능 저전력 AP 등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부문을 미래 먹거리로 콕 집어 지목했었습니다. 또 얼마 전 삼성 경영진이 인수합병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힌 만큼 전문가들은 조만간 큰 거 한 방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영국을 방문해 ARM 인수 관련해 실제 논의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게다가 한국은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 중으로 최근엔 반도체 관련 추가 기술 개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유니스 연구진이 반도체 소작 속 반도체와 금속 사이를 1나노미터 이하로 줄이면서 고성능을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유니스에 따르면 최근 신소재공학과 연구팀이 반도체 물질과 초미세 금속 전극이 0.7나노미터를 두고 수평으로 접합된 고성능 초박막 반도체 소자를 원하는 형태로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칩의 성능을 높이려면
칩을 구성하는 개별 소자를 아주 작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개별 소자를 작게 만들면 전자가 원치 않는 위치로 흐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마땅한 정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팀이 2차원 반도체에 걸맞은 2차원 금속 전극을 화학 합성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맞붙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인데요. 3나노 이하 초미세 반도체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며 굵직한 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현재 1위라고 자신만만하던 대만조차 이제 한국의 급격한 성장 속도에 놀라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에서 목표를 잡은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도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